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 2017년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은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피난셔상 아파트에서 용초사 제13기 5차 워크샵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대구 지방은 구름이 끼고 무더운 날씨가 됩니다. 기다리는 장마가 오지 않아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오늘 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2017년도 서울 아산병원 복부초음파 연수강좌 해설 강의 51번째 시간, 울산의대 영상의학과 김미연 교수님의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울산의대 교재 역을 보고 참조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립선 역입니다. 급성 전립선은 초음파상 염증이 있으니까 전립선 실질 에코가 감소되고 또 전립선이 부으니까 커지게 됩니다. 칼라 도플러 할 때 보시면 이제 전립선 주위 정맥총이 있죠. 정맥이 모여있는 정맥총 확장되고 전립선 실질 내 혈류 증가상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에서의 초음파의 주된 역할은 전립선 농량의 진단과 또 초음파 유도하에 농량 흡입 시 초음파 유도 가이드로서 이용합니다. 전립선염 자체는 임상적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거죠. 농량의 발견입니다. 전립선 농량이 되면 전립선 내 저에코 또는 무에코 변변으로 보입니다. 농량이 이렇게 보니 농량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혼합형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좌측 전립선의 경계 불분명한 저에코 종교가 보이고 칼라 도플러상에서 전립선의 전반적인 혈류신호가 증가가 보이지만 농량 부분은 혈류신호가 보이지 않고 농량 주위에 증가된 혈류신호가 보이는 것이 농량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죠. Benign prostate hypertrophy입니다. 대부분 트랜지셔널 존 2형 구역에서 발생하고 증상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 있고 야뇨증, 배뇨지연 등입니다. 사실은 이제 BPH는 초음파상 굉장히 소견이 결절성 변변부터 미만성 종괴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슈도캡슐도 생기고 또 슈도페플 주위에 스퀘어가 보인다든지 또는 전립선 간이 폐쇄되가 낭성 변변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전립선 이행구역이 미만성으로 종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결절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립선이 옵스트럭션 돼서 낭성 변변이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전립선의 이행구역하고 페리페랄 존 사이에 외곽 서지컬 캡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서지컬 캡슐 주위에 스퀘어 변변이 생깁니다. 가성 피망을 따라서 고에코 결절로 보이는 주변 스퀘어가 이렇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BPH는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다음에 음낭에 대해 스크로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로툼은 보아는 피부, 제일 바깥의 피부, 음낭근, 바깥쪽 정사근막, 바깥쪽 정사근막, 그 다음에 고환 올리금, 올림금, 올리 엘리베이터, 올린, 고환을 올리는 근육, 그 다음에 고환 올림, 올린다, 그런 거죠. 엘리베이터죠. 근육과 고환 올림 근막, 그 다음에 속, 바깥쪽이니까 속이죠. 속 정상 근막입니다. 정상이 아니고, 글자가 잘못됐네요. 정상 근막, 그 다음에 고환 초막, 투니카 바질라니스 여섯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고환 초막, 투니카
바지날리스는 복막의 초상돌기 프로세소스 바지날리스에서 유래되죠. 파리탈 레이어, 비스랄 레이어로 나눕니다. 호환 초막이죠. 백색막이 있습니다. 백색막은 고환 초막에서 고환적 측내로 비탄성 섬유성 피막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섬유성 경막에서 수백 개의 쐐기 모양이 로뷸로 나눠집니다. 이 백색막에서 섬유 피막이 섬유 경막이 나오죠. 각 소엽에는 세정관 세미페로스 추불이란 관이 있고 여기에서 정자를 생각합니다. 이 생성된 정자는 고환 종계 메디아스티눔 테스티스의 레테 테스티스 고환 건물 거물이죠. 건물 고환 종계의 고환 건물을 지나 좀 부고환으로 운반되어 저장됩니다. 초파성에서 고환 종계는 상하 방면으로 선상 고액호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작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하나하고 이 사진 하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 부고한 미부고 이 부분이 부고한 두부입니다. 에피디디미스의 헤드고 에피디스미 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한 그물 그물 있죠. 아까 고한 그물이 레테테스티스입니다. 레테테스티스가 있고 여기에 고한 종격이 여러 있습니다. 고한 종격 사이에 세정관이 있습니다. 세정관에서 그 정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 백색막입니다. 백색막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고든 세관이 있고 고한 거물 고든 세관 그 다음에 있죠. 고든 세관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곧 봐드릴게요. 고한 종계 고한 거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천구조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첫째는 제일 마지막에 피부가 있고 피부가 있죠. 스킨이 있고 스킨 다음에는 요게 우리가 그 바깥쪽 정삭 근막 피부 있고 음낭근이 있죠. 피부 있고 피부 다음에 요게 음낭근층이 있습니다. 음낭근층 근육층이죠. 그 다음에 바깥 정삭 근막 그 다음에 고함 올린다 엘리베이터 근척이 있고 속 정삭 근막이 있고 고환 초막이 있죠. 고환 초막이 있습니다. 투니카 바지라니스 그렇게 여섯 개의 층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피부 음낭 근척 바깥 정삭 근막 고환 올림 근척 속 정삭 근막 고환 초막 이렇게 식스 레이어로 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뇨기과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생소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용초사 회원들을 위한 우리 컨티뉴스 메디컬 그 에듀케이션으로 앱 서비스 교육으로 제가 8월 19일, 20, 26, 27일 나흘간에 제가 네 차례 초음파 교육이 있습니다. 용차사 회원분은 무료로 초대해 드립니다. 용차사 회원분께서는 나흘 중에 하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날은 선생님을 원포인트 레슨하고 Q&A하고 선생님에 대한 초음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초사 9월 하반기 제15기 교육 일정이 남았습니다. 8명 정원으로 진행되고 토일 화목 이렇게 합니다. 서울 서부역 그 맞은편에 있는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8명 정했는데 지금 오늘 또 한 분 등록해서 현재 두 분이 등록됐고 자리가 6자리 남았습니다. 문의가 많기 때문에 빨리
저 마감될 것 같습니다. 예.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2-2089 ilbongkm@hanmail.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입니다. 지금 많은 병원하고 의원 또 선생님들이 구입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DVD는 전 7장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원입니다. 용차사 회원에는 선물로 드립니다. 전화는 053-743-2089 010-453-2089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우송료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